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베키즘에 방송국이 왔대, 방송국! 나도 TV 나올 거야, TV 나올 거라고, 뿌!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맞아. 그때 기억하니? 그럼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죠? 맞아. 이번에 영재 발굴팀으로 프로그램 없어. 아, 그렇구나. 근데 하강동님은 왜 하강동님이세요? 하하하, 웃을 때 수염이 하트 모양이어서 하트강동, 하강동. 아하, 이름이 되게 사랑스러운 거였네. 저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자 인터뷰 준비! 안녕하세요, 뿌! 오뿌? 양갈래 누나? 촬영 아직 시작 안 했죠? 이제 슛 들어갑니다. 아, 준비! 휴, 다행이다. 자, 슛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방구방구 빵빵! 방구방구 빵빵! 잠깐! 허! 뒤에 친구 나오자. 네, 치사하다, 뿌. 이따 인터뷰할 기회 줄게. 하하하. 네! 저 인터뷰 잘해요! 아, 신장자 뿌! 다시 갑니다!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 때나 방구를 낄 수 있는지가 사실 말로만 들으면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개인기가 있으세요? 저는 발차기를 하면서 방구를 낄 수 있습니다. 오호, 발차기를 하면서 방구?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죠. 태권! 아! 방구방구! 뿡! 빵! 바지 찢어졌네. 아하하! 바지가 찢어졌어! 오, 이거 재밌는데 바지가 터진 이유가 방구 때문인지 발차기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치? 아하하,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아하하하, 아 너무 웃겨, 눈물 나. 또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놀랄 텐데. 오, 네, 어떤 거죠? 방구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부양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게 응? 가능하지? 잘 보세요. 빵구방구! 빵빵! 빵구방구! 빵빵! 와, 진짜 공중부양이 가능하더라?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너무 웃겨! 귀여워,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고 깜찍한 양갈래입니다. 뿌! 아, 네, 갈래. 갈래랑 리온이랑 무슨 사이지? 오리온이랑요? 저는 오리온 누나의 친구입니다. 뿌! 리온이 누나의 친구? 이게 너무 나은 말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저도 같이 재밌게 논 적 많아요. 남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뿌? 아하, 그렇구나. 리온이가 저한테 방구방구 뿡뿡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 냄새가 아주 뿌약하다고요. 그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래서요, 뿌뿌뿌뿌! 어머머머, 우리 리온이가 텔레비에 나왔다고? 세상에. 에헤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된다. 어머, 웬일이야. 보자. 와, 기대된다. 텔레비에 내가 나온다. 오, 한다. 영
발굴 팀! 오늘은 방구를 자유자재로 끼울 수 있는 영재를 만나봤다! 바로 이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로 끼울 수 있는 오레온입니다!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지만 방구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데 실로 엄청난 능력이네요! 태권! 아! 방구방구! 뿡뿡! 어? 그거 발차기 때문이에요? 방구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괜찮아요? 방구로 점프점프를 할 수 있다는데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공중부양까지 가능한 영재의 실력은 실로 엄청나다! 있잖아요. 걔가 방구방구 뿜뿜을 8회도 몇 번이나 얘기하는 줄 알아요? 100번도 더 넘게 말해요. 그리고 개개개 이건 몇 번이나 얘기하는 줄 알아요? 268번도 더 넘게 말해요. 진짜예요. 제가 세봤어요. 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뿌를 몇 번이나 하는 줄 알아? 너는 뿌를 187번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 뿌. 이로써 영재 발굴팀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뭐야 저게? 방구 끼는 걸로 나간 거야? 응, 캐캐캐. 아우 진짜. 야, 너 화면 빨리 잘 받는다. 그래, 나 좀 멋있었어. 응. 근데 저날 양갈래는 왜 온 거지? TV에 나오고 싶대잖아. 엄마가 저 마음을 알지. 에헤, 나 TV에 나왔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TV 출연하기 대성공!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지? 아, 들어오시... 안녕하세요! 나갔네. 아무도 안 들어오네. 오늘 제가 이거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뭐냐면요, 뿌.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뿌. 제가 방송에 나와요. 뿌. 진짜 완전 대박, 그치? 어, 이번에 오늘 방송이 나올 건데요. 잠깐 밤모 타입. 방송이 나올 건데 언제 나오냐면 5시 55분 오마이비키 틀면 거기에 영재 발굴 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제가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뿌 하는 걸로 그걸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중에 뿌 하는 걸로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면 꼭 봐주세요. 알겠죠? 뿌!